가다가 멈춰 해버려. 안에서 조금만 막아도 불이 안 들어가더라고. 그렇게 아궁이의 그 열기가 냉습에 안 식게 이 공간을 막아가지고 일정량을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내는, 조금 다운 되겠지만은, 그래, 그어서 추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밀면은 어느 정도 약간 나가겠잖아요. 한 4m, 55m까지 나가겠잖아요. 나가면은 저 뒤에 주류뚝 앞에 냉습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. 그건 앉아 이 상수관을 묻으면은 조금 밀어주면 내려가는 자침간이야. 뭐 뒤에 주류뚝 뒤에서 내려가니까 잘 내려가는데, 이 김방은 그 주류뚝이 뒤끝자가 아니고 일자거든. 뒤끝자로 해놓기에 습기가 안 나가. 그렇게 일자로 해도 음목에는 그 습기가 안 나고 그 요동이 없어. 그래서 상추관을 해보니까 상추관에서, 상추관이 높잖아요, 뒤에가. 상추관 높은 데서 아주 고열은 구두장 밑에 바짝 붙고, 그 밑에 조금 미지근한 열기는 약간 그 주류뚝 앞에 처지잖아요. 처진 것이 그 구멍으로 도르는 거요. 상추관에. 내리니까, 차니까. 내리는 것이 다시 그 함실 아궁이 그 관통로 입구까지 온단 말이에요. 관이 그거까지 있으니까. 그래서 또 돌리는 거 보니까. 미니까 돌리는 거야. 한 두 바퀴만 돌리면은 그 안에가 금방 뜨셔져 버려. 주류뚝 앞에가. 아, 멋있다. 예? 그러니까 불이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9m 이란 말이에요. 한 12m 정도 들어가. 상추관. 상추관을 갖다가. 서로 상자 밀출자. 상추관은 예를 들어서 열을 그리 받아보면 안 녹아버려, 안 녹아버려요. 그걸 하면은 상추관이 그 녹을 정도 같으면은 굉장히 고열인데, 뭐 서댕관 하는 것이 좋지요. 지금 저 관은 아니니라 이 말이네. 그게 이제 불 닿는 그 부분에만 그 한 1m 정도 함석으로 이렇게 돌리가지고 세면을 쳐버렸어. 그 플라스틱 타더라도 괜찮게 함석으로 조립식 함석 서치료 이불이고 감아가지고 콘크리트 쳐버렸어. 그러니까 이런 오는 것은 냉기 습기가 있고, 또 위에 운목에서 아무리 뜨겁더라도 100도는 안 되잖아요. 물 속에는 플라스틱이 안 녹잖아요. 물 끓는 물에. 그게 100도 정도는 괜찮아. 그러니까 그 불 닿는 그 하정판 관통로 입구 그만 조금만 처음에 불 닿는 부분에 하고 이 통하는 기류는 100도가 안 돼. 5m 짜리 같으면은 일반 그 저 뭐야 저걸 갖다 이어도 안 됩니까? 뭐 굳이 그거 할 거 뭐지? 그게 돈 있으면은 뭐 서댕 주름관이나 서댕관 물으면 좋지. 주름관 좋은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원시적으로 돈 안 들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.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 해보면 편치. 근데 그는 몸으로 때우는 거를 안 가르치고 그 돈으로 칠갑하는 거로 가르치면은 안 되잖아요. 이 산중이나 이런 데서 돈 없는 사람이. 그게 없는 면으로 가르친 뒤에 돈 있는 사람은 편리하게 해라. 이렇게 가르친 게 더 좋지. 많은 분이